지창욱 얼굴도 있고 최강창민 찬열 찬열 그런 적 있어 없어 솔직히? 좀 많아. 아이돌이 너무 하고 싶어. 세계를 집어삼킬 권희준. 뒤돌아봐. 둘 셋. 둘 셋. 어머. 오라 오라 오늘 호관님이 원하는 게 뭔지 좀 보여줄래? 오늘의 호관님 권희준 오디션 합격 보장 아이돌 메이커. 이미 아이돌이 아니에요. 너무 완벽한데? 약간 이특 느낌도 있고 지창욱 느낌도 있고 뭔가 엄마 깜짝이야. 우리의 호관님이 뭘 의뢰했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자꾸 오디션에 떨어져요. 기획사 오디션은 벌써 9번. 얼마 전에 프로듀스 101에 떨어졌어요. 오늘은 판타지오란 기획사 오디션 보기로 했는데 제발 이곳은 꼭 붙고 싶습니다. 전문가들도 인정할 멋진 아이돌로 변신시켜주세요. 아 거의 이건 꿈을 실현시켜줘야 되는. 근데 잠깐만 오늘 보면 이 친구 학교도 보내야 되고 오디션도 봐야 되고 아 호강님 호강시키려다 내가 죽겠어요 진짜. 야, 아침 왜 이렇게 아침이 하는 거야? 나도 아티스트라고요. 아 어쨌든 호강님 먼저 학교 보내러 가야지. 지준아 누나가 간다. 나도 아티스트라고요. 자니 지금 10번을 눌렀어. 10번을 눌렀다고. 지금 일어난 거야. 지금 일어났어. 누나 보고 많이 놀란 거 같은데 어때 실제로 보니까? 엄청 예쁘세요. 엄청 예쁘세요. 아 진짜로? 제가 진짜 진짜 희준아 아직 멀었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거의 다 했어요. 잠깐만요. 잘생겼다. 아닙니다. 늦었어. 잘생겼지만 늦었어. 우선 이따 얘기해. 네. 학교 갔다 와서 만나자 우선. 네. 늦었어. 늦었어. 안녕했습니다. 최강창민! 최강창민! 동방신기! 안녕했습니다. 인사성. 안녕. 이 버스 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변신시켜주는 거야. 내가 해주면 받을래 안 받을래?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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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이제? 밥 먹으러. 아, 사다 줘요. 농담 농담 농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왔어. 벌써 왔어. 안 계시면 오라. 아, 아까 우리가 너무 허둥지둥. 네, 또. 반가워, 현이 누나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권희준입니다. 권희준, 권희준.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가수가 꿈이었어? 네, 원래는 아이돌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이돌이 너무 하고 싶어서. 네. 그럼 오디션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갔어? 막 기획사 몇 군데? SM도 떨어지고, S! 스타쉽도 떨어지고. 와. FNC는 두 번 다 떨어지고. 진짜로? 네. 근데 SM 얘기하니까 진짜 최강창민 찬열 찬열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솔직히 인생에서? 좀 많아요. 좀 많아요. 아 좀 많아. 그 있어 없어로 물어봤는데. 아, 그래. 좀 많아. 아 진짜로? 네. 제가 무용하면서 한 20kg 정도 빼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된다. 최강창민 돼. 20kg 뺄 정도면. 아... 뭐든 돼. 내가 지금 소름 끼쳤어 진짜로. 단도직입적으로 아이돌을 원하니까 롤모델이 있을 거 아니야. 난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솔직히. 내 마음속의 롤모델. 제가 이제 무용하면서
이제 아이돌 꿈을 제일 크게 키운 게 이제 방탄소년단 지민 선배님. 아, 보여줄 수 있어. 살짝. 오, 오, 5, 6, 7, 8. 맞아요. 앉아서 춘 게 재밌다. 제가 또 아스트로 선배님 되게 좋아해요. 차은우? 혹시 차은우? 차은우 선배님도 좋아하는데 문민 선배님도 좋아하고 문민 좋지. 산하, 문민. 윤산하 선배님도 그치. 좋아하고. 오늘 오디션이잖아 사실. 네. 떨리지? 떨려요. 그치만 꿈이니까 돼야 돼, 안 돼? 돼야 되죠. 파이팅 한번 외쳐줘, 한 번. 나 이제 세계를 집어삼킬 권희준이야, 오케이? 세계를 집어삼킬 권희준! 오늘 오디션 파이팅! 단 한 번에 그냥 합격할 메이크업. 이제는 진짜 오디션에 합격해야 돼. 어떤 아이돌의 메이크업을 할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잖아. 네. 과연 한 번에 오디션에 합격할 메이크업을 어떤 스타일로 할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남자 NCT 뭐 아스트로. 오! 산하! 대박 잘생기셨다. 근데 보니까 산화 달 산화 느낌도 있다. 아 정말요? 영화인데요? 산화화. 산화요? 아 산화. 산화. 네. 아니 있어, 느낌 있어. 오늘 판타지 오디션 무조건 합격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산화야 진짜 놀리잖아. 판타지오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담당 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왔어. 잠깐만. 세계를 움직일 우리 희준이의 얼굴을 만져줄 전문가 선생님 나와주세요. 헐! 저. 아니 저분이 어떻게 여기를? 아! 왜요? 자 하나 뒤돌아봐. 둘, 셋. 와! 둘, 셋. 와! 어머! 어머! 아니 진짜 나도 놀랬어. 나 지금 소름 끼쳤어. 진짜 엄청난 버스야, 이 버스. 서프라이즈입니다. 제가 판타지에 지금 메이크업을 4년째 받고 있는데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너무 좋아. 다 메이크업의 힘입니다. 그러면 전문가 선생님 진짜 해주신다는 얘기죠? 네, 오늘 특별히 모셔왔어요. 아니 약간 판타지오만의 그 특징이 있나요? 그런 거 있잖아. 그 그룹만의 어떤, 그 회사만의 어떤 느낌, 스타일, 메이크업 특징. 네. 꿈이었는데 꿈이지 않은 듯한. 꾸안꾸. 꾸안꾸. 네 조그만 입술 꽃잎 같아. 이 진짜 이 전문가의 손길을 지금 받아보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처음에 받았을 때 떨렸죠, 약간. 아, 당연하죠. 누가 내 얼굴을. 네, 당연히 떨리고. 눈도 처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지. 선생님, 네. 어때요? 딱 스타일 보니까. 딱 판타지 스타일 느낌이 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총평 좀 한번 해줘. 뭔가 되게 귀여운 느낌도 갖고 계신 것 같고. 만화책? 네, 나온 순정 만화. 산화도 그런데 약간 맞아요. 이 친구들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들죠. 네. 이 남자들은 톤 찾기가 힘들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나는 과연 몇 톤까지 이걸 체크하는 방법, 집에서. 발라보는 게 근데 제일 중요한데 아. 처음에 선택을 너무 밝지 않은 색으로 선택을 하고 여기 턱 부분에 칠해보는 거예요. 네, 칠해보는 여기 여러 가지, 여기에다가. 네. 아. 꿀팁이다. 저 멋져요, 저. 21호보다 밑에. 22호, 23호 정도. 몰랐지, 선아? 네, 몰랐어. 베이스는 보통 일반인분들이 따라하시기 쉬운 쿠션 타입이 쿠션. 네, 되게 요즘에 휴대, 너무 좋은 제품 네. 많아. 휴대하기도 좋고 더 자연스럽게 하시려면 목도 컬러를 맞춰주시면 돼요. 약간 좀 환해졌죠? 네. 메이크업 할 때 요즘 흉터가 많으신 분들은 이 커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연하지. 실장님이 진짜 잘해요. 이제 커버 들어가나요? 네.
다크서클 이거 한 거 색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한 거랑 한 거랑 차이가 너무 심해요. 커버할 때는 일단 도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화방이나 그런 데도 팔거든요. 이래서. 미술부? 네, 미술. 아, 맞아요, 미술부. 맞아요, 맞아요. 미술 시간에 좀 그림 그리니? 아스트로가 사실 좀 막 소년소년하고 막 가슴이 팍팍이긴 한데도 네. 그래도 막 한 해 한 해 갈수록 또 이런 남성미 막내 메이크업이 되더라고. 어, 맞아요. 아, 제가 막내라서 애교 담당인데. 아, 좋지. 나 비타민이 필요해. 제가 미는 건 하나 있니? 오케이, 오케이. 꿈나라 배로 떠나요? 뿌뿌, 뿌뿌 이렇게 하면 돼. 진짜 바로 잔다. 뿌뿌해 주니까 바로 자게 돼. 뿌뿌. 오늘 메이크업은 언제? 지금은 최근에 했던 전화회 활동 때 메이크업을 하는 것 같아. 저희가 지금 샵인데 우리가 음악이 없어. 장소가 협소해서 살짝 한 곡도 들어볼 수가 없죠. 한 번만 부탁해. 1, 2, 3, 4, 8 전하지 못한 얘기 밤새 들려줄 테니 눌러봐 지금 sending. I can't wait. 와, 착착 스며들어. 화장이 노래를 들으니까 착착 스며들어. 와, 진짜. 진짜 피부 톤이. 어때? 난 애기 때로 돌아간 것 같아. 진짜 지금 애기야. 근데 남자분들은 약간 눈썹을 그리기가 힘들잖아. 오. 안 그리잖아 사실 솔직히. 맞아요, 맞아요. 나는 사랑하는 가장 큰 매력은 눈썹이거든. 머리를 좀 이렇게 했을 때 눈썹 보일 때 너무 매력이 있더라. 눈썹 한번 좀 살짝 보여줄 수 있나? 지금 답답하거든 내가 살짝. 아오! 남자 메이크업에서 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정리를 하는 게. 남자도 정리를 해줘야 된다. 네. 보통 화장품 가게 가면 이런 길게 생긴 칼 많이 팔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냥 눈썹에 이렇게 갖다 대고 바로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배우들이나 남자 아이들 보면 눈썹 모양이 변화에 따라서 완전 맞아요, 이미지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제 눈썹 정리 끝났고 아이라인. 아이라인. 성아 씨는 네, 뒤에만 살짝 그려주는 편이거든요. 너무 여기 다 채우지 않고 그럼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애교살 부분을 좀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펄이 들어있는 오, 스틱형. 깜짝한 정도로 지금. 거의 다 끝났네. 네. 이거 들어갔으면 이제 마무리. 그래. 오, 진짜 저 지금 나 캐치했어. 이렇게 눈 화장을 하니까 눈에 힘을 주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 아 그러네. 지금 오! 이렇게 시켰더네. 갑자기 눈에 힘이 확 들어왔어. 자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죠. 우리 마지막 또 전문가 사나 씨의 손길을 느껴봐. 이런 코너가 있어. 남자분들도 약간 MLBB나 코랄 색깔 선택을 하셔가지고 입술에다 생기를 주시면 훨씬 예뻐 보여요. 어때? 막 너무 떨리겠다. 우와 진짜 사실 좋았지? 빠빠빠빠빠빠 해야 돼요. 빠빠빠 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 끝입니다 그럼. 완성! 와 이제 브로맨스 있지? 브로맨스 하고 남자들의 우정 선후배. 진짜 이거는 오디션을 떠나서 인생에서 너무 기억에 남는 순간이야 진짜. 사나 형이야. 됐다. 이거 입으면 이제 완성되는 건가? 완성. 아. 마지막에 이렇게 고개 좀 보셨어요? 될 것 같은데 오늘 느낌 좋은데? 슈나? 오늘 붙을 것 같아요. 아이돌로서 어쨌든 그런 자질을 테스트를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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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cy you 잘한다. 판타지오! 와우! 네? 땡이에요? 제가 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주면 더 좋아요.